안녕하세요. 각태요정입니다. 오늘 각태요정의 서재에서 소개할 책은 국립국악원 교향총서 한국의 악기 1권과 2권입니다. 국립국악원에서 발간한 책들은 매우 많습니다. 국악연감, 각종 악보와 무용보, 자료총서, 학술총서, 논문집, 구술총서, 한민족음악총서, 영문자료, 각종 악기연구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국악을 연구하거나 연주하는 국악인들을 위한 책에 가까웠죠. 혹은 국악 애호가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향총서는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국악을 쉽게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전달하고자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의 학예연구사 및 연구원 선생님들이 직접 연구와 집필을 한 책이죠. 그래서 그 시작은 국악기를 주제로 하여 한국의 악기 1권과 2권입니다. 다만 책에는 2014년에 1세 발행이라고 하였는데 어른들의 사정으로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 소개한 책들과는 달리 판매용 책이기 때문에 구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권 세트로 2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및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이 책은 두 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 서두에는 악기의 여러 분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악, 당악, 향악이라는 역사적 형성 과정에 따른 분류 방식, 그래서 악기, 당악기, 향악기라고 하죠. 그리고 팔음이라는 제작 방식에 의한 분류 방식,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향 원리에 따른 호른, 보스텔, 작스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현타라는 연주 방식에 의한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에 해당하는 악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글을 시작합니다. 1권은 가장 자주 연주되는 악기인 가야금, 검고, 단소, 대금, 피리, 해금, 양금, 생황, 장구, 태평소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단소는 있는데 소금은 왜 없어? 이런 씨. 2권은 아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편경과 특경, 그리고 편종과 특종, 그리고 금과 슬, 약, 적, 소, 관, 훈, 지, 부, 그리고 생황의 종류인 화, 생, 우, 그리고 북 종류인 진고와 절고, 그리고 제례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축과 어, 그리고 제사, 즉 춤, 일무 도구인 약, 적, 간, 척, 그리고 제사의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는 휘와 조촉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악기뿐 아니라 음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권의 구성에서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단 시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뭔가 운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악기의 역사, 즉 악기의 기원, 변천, 전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그리고 악기의 특징도 있겠죠. 악기 연주 방식, 그리고 악기에 관련된 옛날 이야기, 연주 방식, 악기의 음역, 악기만의 개성, 그리고 악기의 종류. 피리의 경우에는 이제 당피리, 새피리, 향피리 이런 것이 있고, 뭐 산조악기가 있고, 정화악기가 있고, 계량악기가 있겠죠.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악기의 제작 과정, 어떻게 악기를 만드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는 악기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연주 사진이 있는 것은 덤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로 시작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금을 예로 들면 송강 정철이 지은 척금 헌자병 기에 수록된 평교목동의 대금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평교목동의 대금 소리. 인간에는 시비가 많고 세상에는 기쁨과 근심도 많다. 소 등에 앉아 대금을 부는 이여 자연과 더불어 노느니 그대와 나뿐이네. 검은고의 경우에는 미수 허목의 기연 현금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청명함은 하늘을 본떴고 광대함은 땅을 본떴네. 사계절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고 그 안에 바람과 비가 맴도니 음악의 도가 갖추어져 있다네.
시작 부분이 뭔가 멋있습니다. 2권도 1권과 비슷은 합니다. 다만 악기에 따라서 연관된 시가 딱히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악화성, 악학계범, 시경, 고려사 이런 기록을 인용해서 글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악기의 기원, 변천, 유래, 전래 과정, 특징 등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악기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음악적인, 그러니까 현란한 기교 이런 것보다는 음향 오행, 뭐 숫자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악기는 이제 제작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악학계범이나 각종 악서 등에 악기를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영인한 것을 수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주 사진이나 악기의 구조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한 앞서 말했듯이 악기 외에 음을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10장에서는 제례의 일무, 즉 무용에서 사용하는 음우를 설명합니다. 약적, 간척. 참고로 약적이라고 하니까 악기 약적과 혼동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약은 악기가 맞습니다. 물론 악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모형에 가까운데 그래도 건 모양은 악기 모양이에요. 그런데 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용머리에 긴 자루가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자루에 용머리가 달린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발음이 같아서 벌어지는 오해입니다. 그리고 간척은 방패와 도끼인데, 그렇다고 그리스 중장보병이나 로마군의 방패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도끼도 야만족이 들고 다니는 그런 크고 아름다운 도끼가 아닙니다. 일종의 모형이고 좀 작은 큐티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제사에서 그런 크고 아름다운 실제 무기를 들고 춤을 추면 무거워요. 게다가 왕이나 이런 높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향한 테러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크고 아름다운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작고 큐티한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칼과 창은 왜 없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봤다. 이것은 종묘제략 일무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종묘제략의 일무 중 문무는 악처럼 약적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무무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묘제략의 일무, 무무는 칼창을 사용하고 악의 일무, 그래서 악의 무무, 그러니까 원구, 사직, 문묘, 선농, 선장 이런 데서는 간척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좀 혼동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적, 약적에서의 그 적, 그리고 창칼이냐 간척이냐 이런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악이론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는 휘와 조촉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휘와 조촉은 일종의 신호등 같은 것입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마침을 알려야 하는데 요즘에는 마이크와 음향 장비, 통신 장비가 발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서 깃발 역할을 하는 휘를 들고 내려서 시작과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간 행사라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명 장치가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청사초롱 같은 조촉을 들어서 불을 밝혔죠. 쉽게 말해서 주간에는 휘, 야간에는 조촉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협률량이라고 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앞서 말했듯이 무대 예술의 시대다 보니까 음영, 조명 장치가 매우 발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휘와 조척이 뭐 화려한 퍼포먼스라면서 뭐 들고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짬밥 안 되는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어쩔 수가 없죠.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한 교양 총서입니다. 따라서 교양이다 보니 잡학다식류의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 책의 내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악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음악적인 설명을 해야 하는데 국악 부분을 설명하면 어려워지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죠.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제외할 수는 없겠죠. 거기다가 이책 서두 부분을 보면 악기의 다양한 분류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뭐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있다. 호른 보셀 작스 방식이 있다. 아부, 당부, 향부가 있다. 파름 있다. 이런 다양한 분류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한번 세부적인 악기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금이다. 그러면 관악기, 죽부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명악기, 향악기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표로 정리해주면 알아보기 편하겠죠. 거기다가 일부 악기는 해주었지만 악기 음역을 오손보 기준으로 좀 표시해주고 거기다 12율명을 좀 변기해주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악기군끼리 비교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금의 음역은 어떤데 소금의 음역은 어떻다. 그리고 플루트의 음역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해주는 겁니다. 대금과 소금의 비교, 대금과 플루트의 비교 이런 식이죠. 거기다 사진자료를 더 넣어서 이 악기와 유사한 서양 악기, 뭐또 다른 뭐 동양이라든지 뭐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그런 비슷한 악기를 좀 비교하는 사진을 같이 넣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공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일단 이 책은 어렵긴 하더라도 일반인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주자 입장에서는 알던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책은 실기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이 책을 많이 본다고 김이 는다든지 손가락이 빨리 돌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의 지력을 상승시켜준다는 관점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면 좋으니까요. 사실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음악을 듣고 좋다, 나쁘다, 멋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것 외에 악기 자체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악기에 대해서 5분 혹은 그 이상 조리 있게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러면 듣는 사람도 색다른 흥미가 생겨서 국악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겠죠. 거듭 말하지만 국악 10만 덕후가 생겨야 우리 실기 연주자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언어가 된다면 이것을 외국어로도 할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외국인 앞에서도 국악기를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외국인 앞에서 국악기를 설명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거나 말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 설명할 거리가 줄어들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This is 대금. 대금 사운드 is very wonderful. Because 대금에서 천공. 이건 좀 아니잖아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국의 악기 1권과 2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각태효장의 서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국악과 관련된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